인간성의 상실, 기후의 변화, 재난, 민족과의 싸움, 그리고 사이비들의 출현, 영적 이단들의 출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제는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 갑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것이지 세상 모든 나라 말로 복음이 만들어지고 복음이 다 전해집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수십 년이나 더 있어야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미 그런 시간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주님의 예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나신다면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공중재림이 오늘 밤에 있다면 여러분 준비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전 휴거를 믿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태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깨어 슬기로운 신부로 준비시켜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고, 사도들이 가졌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그래서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환난 전 휴거를 가르칩니다. 어려움을 피해 나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오늘 결론은 무엇이죠? 그 주님과 함께라면, 그런 마음이라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내일 오셔도 좋습니다.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 아직은요, 제가 결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이번에 승진도 해야 되고 적그리스도 좀 만나야 되고. 아니잖아요. 아멘, Come Lord Jesus. 이런 은혜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회복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선포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말씀의 엔딩입니까? 하나님의 빅픽처입니까?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준비되거라, 그 피로 씻음을 받거라. 이것은 너에게 값없이 주는 생명샘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너에게 준다고 할 때 마시고 내 앞에 나와라. 생명을 얻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해가는 베드로의 전도의 말이죠. 이 썩어져가는,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 메시지가 우리 샘물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되어지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서 이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그리고 이 말씀 시리즈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